자, 이번 리플레이는 아이디가 처음 보는 아이디네. AURIELL님의 LT432 플레이입니다. 매번 만네르하임 방어선. 요즘 만네르하임 방어선 리플레이가 되게 많네요. 올 8티어 방이고 자주포가 없고 요즘 아주 핫한 경전차죠. 초반 이쪽에서 등대 쓰면 좋은 점이 헤비라인으로 지나가는 적 헤비들의 스팟을 때릴 수 있으면서 혹시 가운데서 깝치는 적 중형 혹은 경전차까지 스팟을 할 수 있는 자리죠. 아니면은 언덕 위에 올라가는 적 구축천차까지 스팟이 가능한, 시야 세팅이 잘 돼있다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 자리가 이제 고레이팅 유저들한테는 들키기 쉬운 자리예요. 내가 만약에 상대편이라면은 여기 지나가다 스팟이 됐어. 아 그럼 저기에 이 경전차에 있구만. 눈치를 까가지고 여기다 예치샷을 하면은 100% 쳐맞는 자리죠. 어때 보면은 상대편의 레이팅이 높은 유저가 없기를 바라야 됩니다. 이 플레이 할 때는 레이팅 모드가 깔려있으면서 상대편의 레이팅 고레이팅 유저, 막 유니콤 유저가 없는 상황에서 쓰면은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내가 만약에 상대편이라면 여기 예체차 쏩니다. 고인물, 썩은물들은 스팟만 돼도 저기 어딘지 알아. 그래가지고 위험해요 이 자리가 되게. 등대를 언제까지 쓰는 거지? 빨리 감기 좀 할게요. 빠지네. 근데 빠지고 지금 위쪽 라인에 아군들이 병력을 약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운데서 스팟 플레이를 해주네요. 체리트도 스팟하고 아 저도 그런 거 많이 하죠. 등대를 쓰고 있는데 적들이 나의 등대 위치를 알고 예측샷을 해서 날 맞췄어. 근데 거기서 당황하지 않고 어차피 예측샷 한 거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앞선 고인물은 뭔지 아세요? 예측샷을 해서 등대 적이 안 도망을 가네? 계속 예측샷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탄이 맞으면은 탄이 쏙 사라져요. 근데 탄이 안 맞으면은 여기서 폭발해. 탄이 폭발해서 먼지가 일어나. 근데 먼지가 안 일어나네 하고 계속 쏘는 거야 그냥. 그 새끼 도망갈 때까지 계속 쏩니다 저는. 그게 고인물 카운터를 또 치고 또 카운터를 치는 방법인데 고인물 카운터 썩은물 카운터 개 고여서 썩은물 카운터에 개 썩은 카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덕 싸움 위쪽 라인 싸움이 아군이 이길 것 같지가 않네요. 좀 더 압박하는 플레이 나쁘지 않아요. 제가 왜 이 플레이가 나쁘지 않냐고 말할 수 있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아군 헤비라인은 아군이 이겼어요. 그리고 적 다수의 병력이 이 C1 쪽에 몰려있고 반대로 지금 모든 적들이 다 핑이 다 찍혀있는 거죠. 적들의 위치가 지금 다 파악이 돼 있어요. 그나마 로레인 한 대인데 로레인이 떡볶이야. 분명히 뭐 엄한 데 있겠지. 막 이런 데서 저격하고 있겠지. 막 떡볶이는 상상을 하면 안 돼. 걔네들은 어디에 있을지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떡볶이는 항상 제외시키고 나머지 적들은 다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경전차가 가장 베스트 플레이는 이 가운데 적들이 되게 소수라는 거죠. 물장 구축에다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적들을 스팟하고 여기서 막 와리가리 플레이 해버리면은 적들이 이제 멘탈이 깨지는 거지. 여기 있는 애들이 이제 지원 사격 하려고 마음 잡고 있는데 경전차 하나로 인해서 막 여기가 막 어수선해지고 그 상황에서 아군 헤비들이 밀고 들어오면은 더 땡큐죠. 이 플레이가 되게 좋은 플레이예요. 경전차가 지금 타이밍이 가장 해야 할 플레이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이 딱 해주는 거예요. 그 맵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아요. 지금 보시면은 계속 등대 위치를 잘 바꿔가면서 유동적으로 움직여주고 예치샷까지 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맵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아 저 예상 불가한 지역이 있다니까 떡볶이들은. 그리고 자신이 차 맞고 있는데도 움직이질 않아요. 한 10대 맞으면 움직여.
느낌이 좋으니까. 오히려 아군 헤비 라인 병력들이 싸막혔네요. 지금 게임이 이기는 분위기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오버 액션을 하면 안 되죠. 매출샷 성공. 자, 아군 디펜더가 레이팅 높은 유저니까 최대한 저기서 헤비라인을 오랫동안 버텨줄 거라 예상을 하고, 지금 8티어 경전인 이분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플레이가 뭘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했을 거냐면은, 호구식이 여 언덕에 있다가 지금 빠져서 이쪽 라인으로 어그로 끌려있는 상황이고, 가운데 있는 스콜피온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적 베이스 쪽에는 떡볶이 로레인과 체리어 티어밖에 없어요. 5호랑 카나버는 이쪽 아군 라인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전진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고, 그러면은 체리어 티어 피 얼마 없거든. 얘도 체리어 티어 피가 지금 248이에요 떡볶이 로레인? 얘는 뭐 만나도 이길 것 같아. 풀피어도 이길 것 같아. 그럼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호구식이 이쪽 아군, 아 호구 패턴이구나. 호구 패턴이 여기서 어그로를 끌고 있으니까 그 사이 앞으로 전진해가지고 체리티어 잡아주고 로레인 잡아주고 그리고 5호랑 카나번 뒤치게 하면서 아군 디펜더랑 같이 양각 잡아주고, 이런 플레이를 저라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그런 플레이를 하면 슈퍼 유니콤 되겠지. 이건 슈퍼 유니콤이 아니기 때문에. 뒤로 빼는 플레이를 하네요. 좋아요. 쏘면 자기가 지금 자신의 위치가 들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쏘고 있는 거죠? 일부러 안 쏘는 거죠. 지금은 들킬 텐데 쏘면은 들켰죠? 이제 전차의 납작한 사기적인 스펙과 이속이 빠른 장점을 이용해가지고 한 대도 안, 아 그러니까 큰 피해 없이 살아나가는 장면이고.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지금 모든 적들이 스팟이 됐어요. 로레인 5호가 헤비라인이야. 체리어 티어 혼자 적배 있어요 지금. 카나번 AX랑 타이포고식 여기 있고요. 그럼 여기서 도망간 김에 그냥 아예 아싸에 도망을 가가지고 체리어 티어를 잡고, 오히려 이 언덕을 내가 먹어버리면은 이 언덕에 있는 적들은 나한테 존나리 쳐맞는 거야. 미친듯이 쳐맞거나 혹은 아예 체리어 티어 무시하고 뒤로 가서 이 5호 뒤치기를 하거나, 이 플레이를 하는 게 베스트예요. 근데 이분은 또 다시 아군 베이스 쪽으로 가죠. 저는 뭐 이 플레이가 나쁘다고는 말하는 건 아니라 현 상황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플레이를 말한 것 뿐이고 그 플레이가 정답은 아닙니다. 또 스팟 됐죠. 납작하고 이속이 빠르기 때문에 적들이 잘 못 맞추는 면이 없잖아 있긴 한데. 그걸 너무 믿고 그런 플레이를 하는 거는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쌌죠? 두 발 더 박을 수 있어. 두 발 더. 죽일 수도 있겠다. 아군 디펜더가 확실히 잘하죠. 나이스. 여기도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굳이 다시 베이스로 올라가는 플레이를 하는 게 정말 맞는 플레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삥 돌아요. 그래서 이 호구식을 죽여야 돼. 소묘랑 호구식 이 퍼싱이 아군 스코피온이나 스트라보 때문에
분명히 언덕 이쪽에서 이 B7이라든지 이 C7 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언덕 올라오고 있거나, 그럼 여기죠. D7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적으로 효과적으로 가장 아주 효과적으로 편하게 클리어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이 G6야, G6. 이 G6의 수풀, 아까 스코피온 예측 사격으로 죽인 자리. 이 자리로 딱 들어가 버리면은 이 퍼싱 슈 소미와 호구식 세 대 다 클리어 가능합니다. 그게 조금 아쉽네요. 아 이제 여기서 이제 카나본 에이스가 스코피온을 빠르게 처리해버렸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G6 쪽으로 갔으면은 꿀을 못 받았을 수도 있겠다. 그럼 G6 말고 좀 더 전진해가지고 여기 B5 쪽까지 먹어서 A5만 먹어가지고 뒤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시간대까지 아군 디펜더가 살아주면은 가능하죠. 근데 안 살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아쉽네요. 적들이 아군 스트라브랑 스코피언을 더 빨리 잡아버렸어.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스트라브가 되게 저 티어 이런 8티어급 애들한테는 정면 방어력이 좋은 편인데 잘 안 뚫릴 텐데 고구경 탄을 사용하는 탱크가 아니라면 생각보다 빨리 죽어버리네. 리플레이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근데 그 리플레이를 오늘 본다는 거는 미지수입니다. 왜냐면 리플레이 예약한 게 엄청 많기 때문에 리플레이를 보내도 되냐는 질문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내면 돼요. 디펜더 캐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분도 뭐 잘하긴 했는데 디펜더가 헤비 역할을 톡톡히 잘해주고 있네요. 이분이 만약에 이 LT-432가 아니라 T-9이라든지 다른 8티어 좀 등치가 큰 경전이었다면은 진작 죽었을 거야. 되게 위험한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그냥 상대적으로 탱크의 사기성으로 인해서 약간 지금 영상 자체가 리플레이 자체가 캐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엄청 막 잘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 리플레이에서는요. 이 리플레이 결과창은 이분이 따로 안 보내주셔가지고 여기서 끝나고요.